안녕하십니까, 트럭건TV의 듀크입니다. 아이씨, 이게 뭐야, 씨. 아, 이건, 탄자? 안녕하십니까, 트럭건TV의 듀크입니다. 사실, 살아있는 탄에서 탄자를 분리하는 건 군대 있을 때 정말 많이 봤던 짓인데요. 사실, 군대 있을 때나 총알이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총알로 이런 짓을 할수 있겠지만, 민간 시장에서는 총알 한발한 발이 귀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유튜버 파파건스님께서 탄자를 생탄에서 분리하는 영상을 올리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분리해봤습니다. 사실 군대 있을 때 하도 많이 봐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막상 10여 년 만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방법은 살아있는 탄에 탄자 부분에 탄피를 끼워놓고 계속 뱅글뱅글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. 사실 벤치로 탄자를 잡아 빼거나 아니면 탄자 부분을 바닥에 눌러서 빼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쉬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병사들이 저한테 탄자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 빠졌다 장약은 쓸데없으니까 버리고요. 뇌관 부분을 보면 아직 살아있는 탄이 확인되시죠? 이건 55그레인 그러니까 M-1935 탄과 똑같은 탄종입니다.